보이시나요? 줄랭 2018, 2019, 2020년도까지 뮤슐랭이 선정한 지금은 예. 모르겠어요 뭐라 하는지 뭐 먹고 왔어요 쌀국수 야 이거 뮤슐랭이라는 게 참 대단한갑다 어? 노나네 노나 일단은 두 가지를 맛볼게요 여러분 두 가지 두 가지 비빔면이랑 국수랑 일단 국수는 팍시를 빼고 일단은 똠양꿍 국수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비빔국수 도전합니다 일단 미슐랭에서 인정한 6년 연속 맛집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추차 이게 미친 올라가 있었네 아 참 콜라가 있었는데 깜빡했네 아 까비까비 깝소 일단 여러분들 오시면은 주문하고 나서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국수고 찌락 높았지 스파이시 스파이시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빔국수 물국수 맛이 어떠냐면 솔직하게 내 입맛에 갈게 솔직한 내 입맛 먹을만해 잼미니 맛도 잼미니 빵도 먹을만해요 그냥 팍시를 빼니까 돼지고기에 비린내도 안 나고요. 요거는 인정. 이거는 먹을래 먹을 수 있는데 맛있는 맛이 아니고. 요거는 좀 매워. 매운데. 맛있게 맵고 맛있게 매워 맛이 어떠냐면 거짓말을 안 하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그냥 착한 가격에 먹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한 바퀴 살 돌아볼까? 돌아보고 친구 마치면 오늘 한잔 먹자더라고 피카츄 너무 비싸지? 쓸데없이 피카츄라고 여러분 저 뭐 바람이 휘날리면 벌그 색깔을 봤죠? 예? 피카츄나 뭐 다 알아듣는다 어? 그래 뭐 피카츄든 시청자들이 다 또 치본다고 아 또 어지간히 이거 참 뭐 발음 좀 생각한다. 이빨이 없어갖고. 이해 좀 해주시오. 아, 또 그것도 난감하게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무라크, 무코라, 뭐고? 무코라, 타, 디제. 요거는 처음에 한국식. 친구하고 왔는데 영어야 어? 처음에 한국식 맞아요 이렇게 고기판에 여러분이 고기 올라옵니다 이걸 얹어 먹으면 돼요 이렇게 가에 이제 나물을 올립니다 올리고 이거는 소스 하나하나 굽어갖고 정확하게 또 맛집 알만 옵니다 여러분들 알죠? 참새 입맛 뭐 태국에 놀러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사라락 녹았거네요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맛있다 하는 정도면은 여러분들 뭐
저하고 입맛이 비슷한 분들은 가봐서 알겠지만 진짜 감기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에도 국물 회장이 아 진짜 내 이 한국이면 포장해서 보내고 주고 싶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 진짜로 한국에도 이 맛이 안 나요. 희한하게 이제 돼지 국물. 아 국물 좋네. 브라보 브라보. 어? 이게 여러분 참 웃기죠? 고기를 굽고 그 국물에 해장을 합니다. 이게 묵과타의 마법이. 이 안에 해산물, 고기, 뭐 채소 다 들어갔잖아. 근데 이걸로 해장을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기 진짜 맛집인데 다 맛집 속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첫째 가성비 1등. 둘째 맛이 있습니다. 셋째 기분이 좋고 나갈 때도 웃으면서 가고 다섯째 추억이 여러분 마음속에 태국에 대한 맛집의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